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카나디아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세종 메디칼이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거 카나리오 바이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한번 파봤습니다. 파봤더니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실게요. 오늘 내용은 좀 깁니다, 오늘. 여기 세력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두월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카나리오 바이오가 있었죠. 두월 산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온고캐스트인가 어쩌고저쩌고랑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요거의 상장 폐지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거래 정지된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서 카나리오 바이오를 갖다가 카나리오 M이라는 이름으로 모회사를 세우고 현대사료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죠. 그다음에 지금 세종메디칼까지 최대주주로 가 있는 상황. 자, 세종메디칼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 하락률이 좀 높았으니까. 보시면, 매출액이 원래 안 좋았는데, 매출액은 좀 늘었지만, 적자폭이 커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유보율이 빵빵하죠. 요거 돈이 좀 있는 거예요, 회사에. 회사에 자본이 좀 된다. 자본이 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업 사냥꾼들에게 털리죠? 곳간 털리지 않습니까? 곳간. 곳간 털리는데, 요것도 지금 곳간 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고, 오늘 탈출하기 시작한 거죠. 요 포인트로 또 과거에도 차트 보시면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과하게 뻥튀기 됐다가 다시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과하게 뻥튀기 된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장내에서 상장 지분 절반 가량이 매도가 나왔다. 세종메디칼 주요 주주의 이례적인 대량 매도 눈치챈 거죠? 눈치챘으니까 미리 빤스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은 5천 얼마에 이렇게 했는데도 기술 많은 비용을 아니 많은 그 차익을 봤을 거예요, 그죠? 자, 세종메디칼 90억 규모의 토지 건물 양도를 결정했다. 이제 자기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트에 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복강경에서 했어요, 이게 원래. 복강경 의료기기인데, 요 부분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원래 카나리아죠, 카나리아. 카나리아고. 여기 무슨 어떤 연구소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건데, 이름이 바꿨겠죠. 자, 오레고 봄합.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의 약이다 이러면서 이걸로 엄청나게 주가 조작을 했었죠. 현대사료 이때도. 근데 제가 택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로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넨세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확보를 한다. 코로나가 지금 언제 또 코로나입니까? 이거 택도 없는 거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메디칼은 현금성 자산만 1,000억 원을 보유한 회사로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이 충분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수합병을 위한 충분히 자금이 충분한 회사다. 그래서 적극적 M&A를 통해서 고성장 고효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원래 파이프라인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 뒤에 적혀 있죠? 세종메디칼이 보유한 1,0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으로 CRO, CMO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 CMO 대표적인 게 이제 노터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탄탄한 자금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이제 돈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0월 13일자에 좀 재밌는 게 올라와요. 자, 양도인이 카나리아 바이오 M인데 양수 자산이 카나리오 바이오의 제3회차 무기명 비블리형 인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갖다가 인수를 한대요. 카나리오 바이오 M이 800억, 무려 800억이래, 800억. 800억인데 요게 어떻게 되느냐? 세종메디칼 4, 5, 6회, 7회 요거랑 상계를 하겠대. 그러니까 카나리오 바이오 제3회차 800억짜리 사채를 니들이 주면은 세종메디칼 니들은 4, 5, 6, 7회 요거를 갖다가 전환 사채를 갖다 발행을 해가지고 나랑 똔똔을 치자 요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카나리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종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환을 하거나 신주인수권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차익을 보겠다. 그런데 둘다안 되면은 그런 옵션은 선택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어차피 줄 때도 상계 쳐가지고 800억, 800억 없는 돈인데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페이퍼상으로만 거래를 했으니까 우리 그냥 나중에 똔똔 쳐버리자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지급 채무와 상계하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세종메디칼, 카나리아 요거 800억. 그거 똑같고. 양수모 쪽은 채권 상계이다. 그죠? 자, 세종메디칼이 이렇게 해가지고 탑업인 최근에 11월 2일날 요렇게 막 하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을 해결을 했어요. 요게 어디서 있냐면은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차입 금액이 담보 설정 금액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요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설정후 계약일이 10월 31일. 그죠? 아래 보시면은 여기 채권자가 드라코 파트너스 대부 채무자 카나리오 바이오 M. 요거 카나리오 바이오 아니고 카나리오 바이오 M이죠. 탑업인 주식 취득 자금이다. 요게 어디 있냐면 뭐 세종 아니면은 카나리아 세종이겠죠. 세종 메디칼. 자,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되니까 지금 봐요. 취득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약 200억 정도. 200억 정도. 요렇게 되는 건데 요걸 갖다 3자 배정으로 유상 취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세종 메디칼에서. 탑업인 카나리오 바이오가 발행하는 걸로 2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취득 결정을 하겠다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비비를 변경을 한대. 나비비를. 그래서 정전전하고 정전 후를 봤더니 원래는 내년 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1월 10일 날 들어가는 걸로 바뀐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사채업자 들어가면서 차입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담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아까 그 차입금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채무 차입이 110억이잖아요, 110억. 그죠? 110억인데, 이거를 갖다가 빨리빨리 갚는 게 낫겠죠? 갚는 게 어느 정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자회사, 세종메디칼을 이용해가지고, 또 200억 정도 빨리 땡겨오는 모습.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환사채 잔액을 보면은, 20억, 33억, 요렇게 해가지고, 53억 남은 거고, 위에 보시면은, 전환을 좀 많이 한 거예요. 그죠? 대략적으로 봐도, 딱 봐도 한 60억이다가, 뭐 대략 만좀 많이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전환가액이 지금 2000, 61원이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기타 법인, 세종 메디칼,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은 특수 관계자 아니면 그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전환한 게 최근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얘기가 생각이 되고요. 생각이 되고 요거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남았죠. 요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종 메디칼 투자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 중심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800억짜리를 갖다가 채권을 자기들끼리 사채를 상계를 한대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미친 짓이죠. 약간 이상하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봅시다. 카나리아 바이오 보면 오늘 뭐 별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좀 과거 내가 그 PPT 만드는 시점이랑 조금 달라서 오늘 마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매출액 이것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유보율이 상당히 많죠. 곳간이 여기도 빵빵하다. 지금 곳간 좋은 거 세종 그다음에 현대사료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요거 둘다 연관성 없잖아요. 요거 곡물 사료 요거는 복강경 의료기기. 근데 지금 모회사가 뭡니까? 카나리오 바이오. 오레고 봉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관성 없는 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가총액 뭐 6천억 정도. 자,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70% 돌파했다.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자 모집이 아직 30%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 얘기 나오고 뭐 글로벌 임상 얘기 나오면 뭔가 다르게 보이나 봐요. 어쨌든 간에 지금 16개국 152개 사이트를 움직여서 모은 게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 30%가 모이지 않았으니까 임상 3상은 시작 안 했다. 그죠? 두 개의 코호트를 나눠서 진행을 된다. 근데 이중 하나에 하나만 성공을 해도 신약 승인이 가능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빨라도 내년 2분기에나 중간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다는 1년 가까이 남았다는 얘기죠. 의약 임상 성공률 제가 이거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만 봅시다. 우리 이게 12,700건 정도를 갖다가 분석을 한 건데 뭐 1상 이후에 1상 그리고 2상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3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기간 요거 보세요. 3상은 평균적으로 3.3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3.3년을 더볼수 있는데 그 사이면은 오레고 봉합이 아니라 카나리아 바이오 설계한 사람은 이미 나갈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과거에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도열 산업을 했을 때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열 산업이 디아크로 가고 합병이 되면서 이런 자료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두얼물산이 16회차 전환사 채권 발행을 결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관성 발행 한도에 거의 50% 정도를 땡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미쳤다고 볼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채무 상환 자금으로 3,400억 정도를 빌립니다. 3,400억. 340억이면 3,400억이에요. 자, 사채 만기 언제다? 52년. 표면금리 제로. 만기 수익률 제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52년까지 공짜로 써라. 이거예요. 지금같이 막 있었을 때 3,400억 공짜로 쓰는 거면은 회사채 시장에서 완전 들썩들썩이잖아요, 지금. 한전이 무슨 7%, 6%라는데. 자, 어마어마합니다. 뭐 전환가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겠죠. 돌물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자, 전환 청구 기간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전환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52년도까지 남겨둔 거겠죠. 자, 대상자 볼게요. 대상주가 오큐피바이오예요. 오큐피바이오는 도울물산이랑 연결이 있는 거잖아요. 도울물산이랑 연관 있는 관계기업, 그죠? 얘들이 돈을 갖다가 3,400억을 빌려주네, 3,400억을. 와, 어마어마하게 빌려주죠. 그죠? 여기 보세요. 오큐피바이오. 출자자 수만700몇 명. 그리고 최대 출주가 위드윈 투자협동조합 7.21%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아마도 오레고 봉합 이거를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 유상증자 받은 거, 증자 받은 거그 돈일 거예요. 증자 받은 거. 그 돈이 이만큼이나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두월물산에다가 회사채 형식으로 얘들이 도로 빌려줘 버린 거죠. 왜 이런 짓을 할까? 뜬금없잖아요, 그죠? 뭐 잠깐 넘어가자면 디아크의 기존 최대주주 위드인 얘들은 디아크 주식을 갖다가 59억에 팔았다. 그러면서 지금 디아크는 최대주주가 유림 로봇이다. 뭐 요렇게 요것까지만 보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갈게요. 돌아가면은 자 인수합병을 끝내고 나서 카나리오 현대사료가 카나리오 바이오로 이름을 바꾸죠. 바이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는 이름을 카나리오 바이오 M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너무 헷갈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6월 20일 날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을 하죠. 요게 팩트예요. 자, 자산 양수도 결의에 대한 상황 이렇게 보는데 양도인이 카나리오 바이오 M, 지금은 M이에요. M에서 카나리오 바이오한테 넘긴다. 자, 어디? LSL CNC 발행 1회차 무보증 3호 회사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복잡하긴 한데 금액이 3,860억입니다. 3,860억. 아까 본 거, 두월물산이 가져간 돈. 3,000 얼마였죠? 위로 잠깐 갔다 올까요? 3,400억. 3,400억에서 뭐 이자랑 플러스 좀더 붙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를 넘어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현대사료 2회차 뭐 납입채무와 상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뜬금없죠. 뒤에 볼게요. 2회차 그리고 3회차 현대사료의 전환사채와 상계한다. 전환사채와 상계한다. 그러면서 이게 904억 200 2956억 이래 가지고 이게 거의 한3800 위에서 말한 어그 정도 됩니다. 뜬금없지 않아요? 돈은 두월물산이 빌렸는데, 두월물산이 빌렸는데 그 두월물산한테 빌려준 회사채를 갖다가 양도를 한대. 그 회사채를 양도를 하고 얘들이 받아가는 거는 현대사료의 전환사채래요. 3,800억이 있는데, 이게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현대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카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A 돈이, A가 3,800억을 카나리오한테 빌려줬는데, 이 돈을 빌려가지고 카나리오가 카나리오 회사채를 줬을 거 아닙니까? 카나리오 회사채. 근데 이 카나리오가 카나리오 M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B가 된 거죠. 근데 이 M이 오더니 이 B 회사채를 갖다가 현대사료한테 나랑 니들 사채랑 바꾸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똑같잖아요. 이 3,800억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얘들한테는 현대사료의 3,800억 회사채만 생긴 겁니다. 회사채. 뜬금없죠? 그죠? 물론
나중에 현대사료가 이걸 갖다 다시 교환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일이 없겠죠. 왜냐면 현대사료를 지금 카나리오가 먹었으니까. 자, 그때부터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회차 전환사채를 갖다가 904억을 일단 발행을 해요. 3회차는 2900 얼마를 발행을 합니다. 얘들은 그리고 뜬금없는 회사 A라는 회사의 3800억 요 회사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요것만큼 자기들이 회사채를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카나리오 M한테 주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똑같죠? 요거나 자산 평가액이 똑같으니까 얘들이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카나리오 M은 주체가 바뀌어 있는 거죠. 얘가 3,800억을 빌렸는데, 그 3,800억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채권이 지금 현대사료로 바뀐 거잖아요. 현대사료가 이걸 주면서 다시 돈을 내달라 하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로 3,800억을 갚을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카나리오가 현대사료를 먹었으니까 갚으라고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3회차 요거 나오는 거고. 자, 이때부터 재밌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카나리오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환사채 발행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아마 빠졌을 카나리오 바이오 M이라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아마 빠졌을 겁니다. 요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들이 출자자만 좀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얘가 빠지고 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해요. 무려 네 차례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은 110억을 갖고 나서 330억이 남은 건데 440억으로 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회차는 900억 가까이 이제 발행이 되었죠. 904억인가 그런데 요 나머지 간극은 제가 찾지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110억씩 아까 네번 했어요. 네번 하면서 종국에는 이 전환 취득 사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0원이 돼요. 0원이 되면서 2회차는 사라집니다. 왜? 여기 보시면 조기상환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게 나오죠. 조기상환 청구가 뭐냐? 사채를 갖다가 돈을 다시 이제 빌려주고 사채를 갖다가 이제 받은 사람이 야, 미리 돈좀 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가 지금 이 아까 그 이상한 3,800억짜리 채권을 받고 2회, 3회에 나눠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3,800억을. 그런데 요 2회차가 900억 대였죠. 900억. 900억 요거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요 채권을 바꾼 사람이 카나리오 바이오잖아요. 근데 요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요거를 니들이 가져가고 니들 채권은 나한테 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3,800원에 얘들은 3,800억의 현대사료 채권이 있죠. 그죠? 현대사료 채권에 대해서 2회차에 대해서 얘들이 야, 나돈 필요하니까 미리 돈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있고 요거는 상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2회차 900억이 날아간 겁니다. 현대사료는 지금 얘들에 대해서 돈을 줄 거는 2,800억인가?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남고. 뜬금없죠?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보시면은 110억을 받는데 아까 요게 운영자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상환자금이랑 똑같죠? 만기 전 취득. 110억씩 4번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자, 유상증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 300억. 300억인데 3자 배정을 해요. 3자 배정. 3자 배정을 하는데 요거는 또 세장 메디칼이에요. 세장 메디칼 아까 위에서 내가 곳간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무려 천억. 천억이 있는데 이제 요런 데 쓰는 겁니다. 야, 세종 메디카라 니들 돈 많잖아. 유상증자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300억 좀 여기 넣어봐. 어디에? 카나리오 바이오에 한번 넣어봐. 넣어보고 요거 내가 카나리오 바이오 애들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현대사료죠. 현대사료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를 갖다가 미리 좀 상환을 해야 되겠어. 아까 알지? 내가 지금 900억 땡겼는데. 남은 게 아직 2,800억 있잖아.
니들이 300억 줘가지고 하면은 내가 2,500원으로 현대차로는 일단 만들어 볼게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2,950억 남았죠? 자, 발행 대상자면 카나리오 바이오 앱. 그죠? 얘들이 처음부터 빌렸던 3,800억을 갖다가, 얘들이 다시 요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카나리오 바이오 앱한테 넘기는 겁니다. 양수도 목적물 보세요, 요거. 기가 차죠? 아까 왔던 거를 갖다 다시 주면서 다시 요걸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웃기죠? 자기들끼리도 지급채무를 상계를 한대.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지금 내용이 엄청나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 거 엄청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전환사채 발행 후에 만기 전에 또 사채를 취득을 해요. 대박이죠? 그죠? 취득한 사채의 권면. 요만큼. 그렇게 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카나리오 바이오 M한테 돈이 나가지고. M에게? M. 얘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또 상계를 시켜버려, 날려버려요. 그러면 카나리오 바이오 M은 자연스럽게 전환사채만큼, 요 가격대만큼, 나중에 전환을 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럼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채권 대용납, 그죠? 장외 매수를 했다. 여기 보시면 또 800억 요렇게 사채 취득 금액, 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 그죠? 사채 취득 후에 권면. 2,156억. 신주 인수 건부를 갖다가 발행을 여기 2,950원을 하자마자 바로 사채 취득을 갖다가 800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대사료도 돈이 많으니까. 현대사료 돈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신주 인수 건부 사채가 2,156억밖에 안 남는 거죠. 그죠? 이 발행 대상자가 어디였습니까? 카나리오 바이오 M. 카나리오 바이오 M에서 아까 신주 인수급부 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가 되고 사채를 받자마자 야 800억은 조기상환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씨 나돈 없는데 알았어 우리 곳간에서 그럼 일단 빼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800억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2165 56억은 아직 여전히 부채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 뜬금없죠. 무조건 전부 다 얘들이 다 빌리고 얘들이 다한 건데 법인이 약간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돈 거래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채권 대형화. 그죠? 2회차도 똑같이 가죠. 발행 후 만기 전 사채를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300억 이렇게 또 줄이니까 1,856억만 남잖아요. 누가?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가를 추계했다. 취득 자금이 원천. 자기 자금이 자기 자금. 아까 누가 300억을 수혈을 해줬죠? 세종 메디컬이. 세종 메디컬아. 유증 좀 해봐. 유증 받은 돈으로 바로 얘들한테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개판이에요, 지금. 신주 이수급부 사채를 발행하자마자 여기에 바로 만기전 사채. 1일 차이로. 이렇게 하고, 여기 또 기재 정정도 하고. 얘들 정신없어요. 지금 보면 이거 뭐 한쪽 안에 막 어마어마해. 뭐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난리도 아니죠. 여기 보면은 아까 위에서 봤던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환사채 발행권, 신주 이수급부 사채 발행권. 근데 결정을 한게 얘들이 동일하게 200억씩 했어요. 200억씩. 200억씩 했는데 얘들도 지들이 공시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정전 전이면 정전 후가 다른데 여기 보시면 주석이 바뀐 걸볼 수가 있어요. 주석이. 그죠? 운영 자금이 아니라 채무 상환 자금으로 변경을 했다. 두개 내용이 똑같습니다. 신주 인수권이든 전환사채든 간에 요 내용이 똑같아요. 자, 특정인에 대한 사채 발행을 내역을 갖다가 참조를 하고 요게 요렇게 바뀌는 거죠. 카나리오 M에게 차익 금액이 요만큼 있으니까 갚아준다. 400억을 또 갚아준 거예요. 400억. 그러면 지금 카나리오 M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3,800억. 어디에 썼는지 지금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거이 사채를 갖다가 A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현대사료에게 던져놓고, 현대사료의 사채, 전환사채를 B라고 얘기할게요. 이걸 받아가지고 계속 조기상환시키면서 현금화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화.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오는 게 플러스로 세종메디칼까지. 곳간이 좋고 유보율이 너무 좋은 그 회사 둘의 곳간을 지금 합법적으로 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안될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하고 있죠. 얘들 보시면은 이렇게 1회차 1회차 있던 거 200억씩 있던 거. 응? 전환가 이렇게 있던 거.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 털어버려. 카나리오 바이오 M의 회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차입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지금 최대 주주죠. 카나리오의 리아 바이오의 현대사료, 현대사료의 최대 주주인데 지금 얘들이 조기 상환을 갖다가 신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이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3천억 있을 때의 신주 인수권 권리랑 1000억 있을 때의 신주 인수권 권리랑 다르잖아요. 근데 얘들이 계속 조기 상환을 요청을 하면서 현금화 시키고 있으니까 요만큼 계속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특수관계자는 그거에 대한 뭐 콜옵션을 갖다 취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유 주식 등의 수 보유 비율이랑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비율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신주 인수권이나 그 다음에 전환사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을 때총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자꾸 바꾸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요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 돈이 필요한가 봐요. 주식도 장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오 주식들. 여기 보면 NH 투자. 그리고 과거에는 또 다른 삼성증권에게 두번 정도 투자, 그 매도를 했어요. 요 가격에. 주가가 버틸 수가 없죠. 최대주가 버티는데. 나머지 어떻게 버팁니까? 왜 그러느냐? 봤더니 카나리오 M이 그리고 SLCNC 얘들 특수관계자가 엄청나게 많은 담보 계약을 걸어놨어요. 이거 계약을 제가 봤는데 이거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자, KNJ 인베스트 보이십니까? 재밌죠? 여러분들 이거 저한테 뭐 기회 몫이 바뀌도록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걸 갖다가 담보 계약 건게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 보셨죠? 요 보세요. 주식 등의 수 주요 계약 이게 실제로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에서 담보를 갖다 이만큼 걸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담보 유지 비율 요렇게 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대출 금액을 갖다가 다 계산해 봤더니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1227억 정도예요. 1227억. 그런데 담보 유지 비율이 장난 없죠. 250%도 있어요. 사채업자 아닐까 봐. 기본적으로 증권회사에 담보, 반대매매 담보 잡아준 게 140%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KNJ 여기 애들한테 걸려서 작살난 게 셀피 글로벌 180%였죠? 근데 얘들은 240%, 200%, 어? 400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5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카나리오 바이오 M,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만 주 그거는 권리도 들어갔다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요거를 갖다가 한 거에서 계약수 뺐어요. 주식 계약수. 주식 계약수를 뺐더니 요거 담보 계약 건거 빼고 나니까 요 정도가 나왔어요. 요 정도 나온 거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1300, 13200원을 잡았더니 지금 대략적으로 얘들이 지금 좀 자유로운 거는 한 1914억 정도예요. 1914억 정도. 1914억 정도인데 그냥 전체를 갖다 다 계산을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3879억 정도가 실질적인 얘들 카나리오 바이오 M이 가지고 있는 평가 차익이다. 근데 재밌죠? 지금 얘들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 게 이미 깐게 2000억이 넘잖아요. 2000억 안 되나? 하여튼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얘들은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이익 아닙니까? 주식 다 팔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반대매매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략적으로 200%로 잡았어요. 200%로. 아까 대출받은 거, 담보 대출받은 거 1227억 곱하기 2 하니까 2450억 나오죠. 2450억. 2450억 나와서 요 3879억에서 2450억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주가 하락에도 버틸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오겠죠? 자, 했더니 요 금액 나왔어요. 1425억, 25억 정도가 나왔고 요거를 갖다가 전체에 있는 주식수로 나눠봤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로 나눠봤죠. 왜냐면 시가총액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800억 정도, 4,800원만 더 빠지면은 반대매매 진행이다. 만원 밑으로 카나리와유는 날아가게 되면은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요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장외 매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요런 담보를 갖다가 비율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한번 팔 때마다 그래도 130억씩 생기니까 저기 있는 사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하면 되거든요. 상환을 하면 그거만큼 부담이 덜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매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최종 레지카드는 영원히 고통받죠. 최근에 이제 나온 거 100억 다시 유상증자, 야 3점의 증자 다시 한번 해봐. 최종 메디칼한테 받고 1년간 전액 보호 예수. 얘들 이미 한 400억 이상 빨린 거잖아요, 그죠? 최대주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최대주주가 마탱이 갔구나 이걸 아니까 세종 메디칼 지금 관련 있는 애들이 다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이타법인 분명히 특수관계자죠. 작살나는 거죠. 자, 추가로 에드바이오텍, 카나리아바이오, M 전환사채권 114억어치 양수, OQP 바이오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결국 얘들도 지금 작살난 이유가 그런 거겠죠. 요건 좀 다시 보셔야 되고. 진짜 악랄합니다, 요거. 악랄해요. 악랄한 상황이고. 아마 여기 엮여 있는 나머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휴림러건 요런 것들. 에드바이오텍까지. 어쨌든, 요 정도 하고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오늘 내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거 걸리지 마시라고 가디언즈 멤버십 하시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면서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가 빌려 쓴 돈, 지가 다시 받고, 남의 거랑 이제 사채를 교환한 다음에, 남한테는 미리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한다. 요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 길게 빠진 모습, 빠질 수밖에 없죠, 이거. 뭐 하단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이 상승했을 구간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폭락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주체가 대부분 기타 법인이었다. 뭐 전환사채를 갖다가 교환을 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눈치 까고 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어쨌든 간에 카나리오 바이오는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버틸 수가 있겠죠. 5천 만원 미만으로 가면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얘들이 전환사채만 다 돌려받아도, 전환사채 아까 그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미리 조기 상환을 받아도 반대매매 나와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셀피 글로벌처럼 반대매매 나왔을 경우에 밑에서 다시 싸게 주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뭐 어떤 걸 갖다 온고캐스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올려버리면 되는 상황. 아우, 상당히 오늘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카나리아 바이오, 바이오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는 최대는 3.3년을 봐야 된다니까요. 임산을 3년을 봐야 되니까 3.3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싫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량, 그죠? 이제 리튬의 시대는 조금 접어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 맞추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다이나믹 디자인은 아작이 났죠. 아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 없이 그냥 온영두 뭐 이런 라인으로 믿고 들어가는 건데, 온영두가 아니라 초록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록뱀이에요. 온영두 그 권경이 이런 쪽 아닙니다. 초록뱀 아래에 권경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어쨌든 주말인데 머리 상당히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몇 번씩 돌려보시겠죠? 정리 안 되시면 밑에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가디언즈 멤버십 아주 좋으니까 이용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합니다. 저한테 무료로 뭔가 물어보시려고 연락 주시면은 뭐 답변은 드리긴 하겠지만 저에게 판단을 맡기시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런 거 하시게 된다면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콘텐츠를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해주세요. 사연에 대해서. 그러면 좀더 이해를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